INFP가 모든 유형과 소개팅을 한다면 영상 댓글이네. ISTJ는 1. 첫 인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외모나 옷차림이 단정하고 깨끗한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는 편. 2. 말을 먼저 건네지 않는다. 상대가 묻는 말에 대답만 간단히 하며 상대를 면밀히 스캔한다. 3. 상대가 마음에 들면 말수가 조금씩 늘어날 것이고 별로다 싶으면 돼. 아, 그래요. 라고만 답하며 대화를 이어가지 않는다. ISTJ답게 뭔가 굉장히 딱딱하고 기계적인 말투군. 하지만 다 맞는 말이긴 하지. ESTP인데 포악한 표정 짓고 화내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절은 잘함해. 웃으면서 거절하는 건 내 주특기지, 크크. 이게 바로 멘탈이 강하다는 증거 아니겠어? 이건 MBTI 유형별 정치질 잘하는 순위 영상 댓글이군. ESTP 정치판을 보면 일단 끼어들고 폼. 크크, 재밌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기는 게 인지상정이지. 암, 그렇고 말고. MBTI 유형별 짜증나는 모습 영상 댓글이네요. 이프제, 저럴 땐 진짜 의견 없는 겁니다. 뭐 남이 골라주는 편이 낫기도 하고요. 크크. ISFJ로서 공감 가는 게 난 다 좋아서 말한 건데 자기 의견 없다고 항상 욕먹어서 크크크크크크크크. 근데 진짜 의견 없거나 다 좋을 때는 다른 사람이 결정해주는 게 마음이 편한 걸 어떡해. MBTI 유형별 현타 왔을 때 영상 댓글이군. ESFP인데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를 느낄 때, 특히 나 빼고 놀면 개서운함 유유? 아니면 내가 큰 잘못해서 일을 그르쳤을 때 현타 많이 오는 듯? 작은 실수에 내 자신이 한심해 보인다거나 그러진 않는 듯? 크크크크크. 그냥 혼자 어이없어 하면서 크크크크크크크크 웃기네 하고 동네방네에 내 웃긴 실수를 자랑함? 나 빼고 노는 거 진짜 극혐이지. 그리고 웃긴 실수했을 때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것도 개공감인 크크크. MBTI 유형별 어렸을 때 사고 쳤을 것 같은 순위 영상 댓글이네요. 어크크 인프제 맞아 크크. 칭찬받고 싶어서 말 잘 들은 게 아니라 혼날까봐 말 잘 들었는데 크크크크. 어렸을 적에 식당에서 떠들거나 딴짓하면 엄마가 귓속말로 집에 가서 맞기 싫음 얌전히 밥 먹어 하니까 그래서 밥만 먹음. 식당 아주머니들이 애가 참 얌전하다고 칭찬해줬음 크크크크크. 진짜 어릴 때는 부모님한테 혼나는 거 참 무서웠는데 대들거나 하는 건 거의 꿈도 못 꾸지 크크. MBTI 유형별 인사력 영상 댓글이에요. MFP 자기 있어야 재밌다 하니까 기분 바로 풀리는 거 계기 없네. ENFP인데 얘 긍정적입니다 크크요. 삐지면 맛있는 거 조용히 주거나 그냥 감동적인 말해주면 바로 풀려서 업됩니다. 크크크크. 맞아. 이런 거 보면 난 참 단순한 것 같아. MBTI 유형별 늦잠 잤을 때 영상 댓글이군. INTJ입니다. 사태를 파악하고 상황을 해결하려는 시스템이 머릿속에 항상 있어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 문제일 때나 준비가 부족했을 때는 매우 당황합니다. 인티제를 고장나게 하는 원인입니다. 확실히 일과 다르게 대인관계는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 이건 MBTI 유형별 서비스직 잘하는 순위 영상 댓글이군. 지나가던 INTJ입니다. 서빙하다 이틀 만에 쫓겨났었습니다. 크크크. 조금 진지하게 답하자면 선천적으로는 잘 안 맞는 게 맞지만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받으면 어느 정도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함. 서비스직이라 해서 매번 사람과 막 하호호할 필요는 없으니까. MBTI 유형별 지각했을 때 영상 댓글인 엔팁. 이 변명은 저번에 써먹었고 크크크크크크. 평소 변명 리스트가 한 서른 개 있고 때가 되면 봇물 터지듯 나와서 막 고름 크크. 변명하는 걸 들키지 않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함. 내 변명이 물증 하나 없이 증명 불가하고 타당하다는 게 중요하지 크크크크. 이게 거짓말인 걸 알아둔 이가 어쩔 건데 식. 그래 이렇게 남 눈치 일도 안 보는 게 진짜 엔티비지 크크. 이 팁 잔머리 굴리는 거 나랑 똑같아서 소름 돋았네 크크크크. 잔머리 하면 이 팁이 최강이지 크크크.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끝낼까 편하게 할까 이 생각함. 뭐 잔머리를 굴리고 싶어서 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최대한 효율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음.
근데 16 유형 중에 내 댓글이 제일 없긴 하더라. 뭐 댓글 꾸준히 남기는 이 팁은 이 팁이 아니겠지만 크크. 호랑이랑 같이 조별과제 할 때 장점과 단점. 장점, 일을 잘해서 편하다. 단점, 늘 화가 나 있다. 늘 화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화를 낼 만큼 일을 못한다는 게 더 문제 아닐까? ESTJ들이 잔소리하는 건 당신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이랍니다. 내 사람 아니면 뭐라던 간섭도 안 해요. 에티제넘 미워하지 말아주십시오. 그치 그치 이게 맞지? 아, 마음 한켠이 시원해지는 댓글이군. 근데 아래 댓글 다신 분과 좋아요 누르신 24분 저랑 면담 좀 하셔야겠는데요. 크크. 저 ENTJ인데 여기 채널 토끼 보고 나서 ISFP 여자친구 만들고 싶어요. 유, 너무 귀엽고 챙겨주고 싶은 심쿵. 과연 제 유형이 마냥 귀엽게만 볼 수 있을까요? 과연 크크크크 크크크크. 친구 ISFP 보면 순둥순둥해 보이는 거에 비해서 고집진짜게 쌤. 결국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끝내는 결말. 아, 저거 전혀 사실이 아닌데 왜 좋아요 숫자가 저렇게 많지? 내 비밀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MBTI 유형별 극과극 영상 댓글입니다. ESFJ인데 완전 공감 크크크크. 모든 모임이 너무 좋아. 조발표 준비하면서 만나고 얘기하는 것도 다 너무 행복하고 추억으로 남아있음. 크크크. 사람 만나고 나면 몇 시간 동안 들떠있음. 그치 그치, 사람들과의 만남은 좋든 좋지 않든 다 추억으로 남지. 댓글 다신 분 항상 행복하세요. ESFJ 개공감 크크. 평소에 화 진짜 안 내고 다 받아줌. 누구한테나 맞춰주고 심지어 10년 지기 친구들한테도 화 한 번 안 냈던 타입인데 화낸다는 거는 상대방 100% 잘못임 크크. 상종도 안 하고 손절. 맞아 맞아, 진짜 대인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맞춰주는데 말이야. 진짜 이런 거 얘기하면 끝도 없. MBTI 유형별 병문안 갔을 때 영상 댓글이 INFP인데 어릴 때 친구 병문안 갔는데 막상 들어가려니까 뭔가 좀 민망하고 창피해서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집에 갔거든요. 혹시 이런 내용인지 알고 깜놀했는데 크크. 아무리 나라도 이건 좀, 아마 친구가 엄청 친한 친구가 아니라 좀 애매한 친구 아니었을까요? 크크크. ENTJ 3명 사이에 끼어 사는 INFP 우리 아빠 너무 고생하세요. 유, 그래도 딸은 아빠가 INFP라서 행복합니다. 유순한 딸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어요. 아버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 그래도 든든한 딸입니다. 효도 많이 할 거예요. MFJ입니다. 팀플 회의 끝나고 점심 같이 먹자는 말 어렵게 했는데 각자 약속이 있다고 다 나가시는 모습 보며 비즈니스 관계란 무엇인지를 혹독하게 배웠습니다. 후배님들 내 말 너무 잘 들어서 밥 사드리고 싶었는데요. 아, 참 슬프네요. 세상에 저희 같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해해줘야 하는 건 알겠지만 저라도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ENFJ는 상대가 너무 좋으면 올인한답니다. 심각할 정도로 말이지요. 인싸여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맞죠 맞죠. 분명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긴 하지만 특별한 사람에 대한 우선순위는 확실히 있죠. 유형별 현타 왔을 때 영상 댓글이군. 인팁 삽공감 크크크. 거리두기 평생 했으면 좋겠다. 인정, 솔직히 거리두기 때 은근 좋았는데 나만 그런 거 아니지.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회식에서 잘 못 논다고 뒷말 나올 때 현타 심하게 왔었지요. 개인적으로 술은 안 하고 음치였기 때문에 1, 2차 모두 저는 회식 같지 않은 업무를 하고 있었던 기억이. 회식이 업무의 연장. 그러면 일단 야근 수당부터 내놔 이것들아. 저 ENTJ인데 크크. 개인적으로 과한 배려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 주고 자기 자신한테도 호구 같아서 배려 잘 안 함. 적당히 예의 지키는 선에서만 하는 것 같음. 맞음. 인생 살다 보면 배려하지 않아도 될 인간들이 너무 많긴 해서 진짜 나이 먹은 꼰대 정말 많더라. 이건 유형별 천국과 같은 상황 댓글이군. 댓글 달았던 적 한 번도 없는데 너무 공감되어서 댓글 달아요. 크크.
ENTJ인데 저런 상황이었던 적 엄청 많고 결국 시간 지나서 내 생각이 맞았다는 걸 증명해내어 결국 난 승리했고 넌 그 모습 그대로다. 실패자 마인드 가진 사람들 깔고 뭉개는 희열 크크크. 마지막 말에 깔고 뭉개는 희열이라는 말. 정말 가식 없이 솔직해서 보기 좋네요 크크크.